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난주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 영토로 편입되었던 크림반도가 그만 러시아의 연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서방의 강대국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두려울 것 없다는 듯이 농담까지 하면서 결국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절차를 거침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파워게임인 것 같아요.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주도하려 하고 또 다른 힘 있는 자들이 그런 세상을 주도해가는 힘 있는 자들을 대적하며 힘과 힘이 서로 맞부닥치며 사건이 전개되어가는 것이 세상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주관자는 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힘을 비축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힘을 비축하여 세상을 주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도 단체를 이루어 힘을 비축함으로 그 비축한 힘을 발휘하여 세상 역사를 주도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목적이 선하다 하여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과정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도 역시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며 힘을 비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 11장을 통하여 힘 있는 자들이 세상 역사를 쥐락펴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동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살펴보았죠. 세상 역사가 그러하니 성도들도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서 은연중에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 있는 자들이 경영할 역사를 다니엘이 미리 받았나요? 나중에 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받았어요. 미리 받은 그 환상을 통한 상황들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1장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힘 있는 자들이 제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도 살펴봤죠. 그렇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주인인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역사가 이루어진 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역사를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힘 있는 자들이 쥐락펴락하는 세상의 역사는 누구 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안 맞는 힘이야. 그래서 아무리 힘을 발휘하며 쥐락펴락 해봐야 누구 눈 안에 있어요? 아빠 엄마 눈 안에 있잖아요. 그죠? 아빠 엄마 눈 이상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힘이 있어봐야 아빠 엄마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다니엘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그것이 힘 있는 자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힘 있는 자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세상 역사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본 결과는 어때요? 절벽에 부닥치죠. 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절벽과 같아요. 나는 계란과 같아요.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던져봐도 이 세상은 꿈쩍도 않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정해진 마지막 날까지 일어날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분석해보면 1절과 3절, 5절과 7절은 마지막에 되어질 일,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질 일을 대칭을 이루며 소개해주고 있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되어질 일들 속에 살아가는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4절에 중심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은 1절에서 3절에서 마지막 날에 될 일을 5절에서 7절까지 마지막까지 일어날 일을 서로 마주보며 배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을 한 번 더 4절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은 무엇이며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마지막 때를 보며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야 했던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은 인자로부터 명령받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과 그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리고 중간에 그때에 라고 두 번 반복하여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11장 마지막이죠. 그가 장막궁전을 그는 누군가요? 북방왕이에요. 남방왕을 호령하던 북방왕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이 그때라는 접속부사는 앞에 얘기를 받아주고 있는 힘 있는 자의 최고봉 북방왕이 도움받는 자 없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그때에 일어날 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절 전반부에서는 두 가지가 일어나요. 또라는 접속사를 가운데 놓고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과 환란이 일어난대요. 환란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너의 백성 중, 누구의 백성 중? 다니엘의 백성 중. 누군가요?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자, 그때 일어날 일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환란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쵸? 그러면 환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구원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환란은 뭘까요? 심판이죠. 최종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심판과 구원.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 세상을 주관하고자 했던 그 자들은 환란을,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실까요?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뭘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받아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대요. 대조를 이루고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운, 영생과 반대되는 단어로서 두 글자 한자로 바꾸면 뭘까요? 수치. 한자로 바꾸면 욕이죠. 경상도 사람들은 자주 하는 말,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하는 좋은 말들이 있어요. 욕보이소이. 서울 사람들 욕보이소 그러면 큰일 난대요. 그 욕이 별로 안 좋은 느낌으로 서울 사람들은 이해를 하나 봐요.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하십시오 그 말이죠. 수치를 당한다, 욕이. 뭐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만 잠 깨십시오. 예, 욕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욕? 영원한 욕. 뭔가요? 영생과 반대로서 영욕이겠죠. 영욕과 영생을 대조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같은 얘기를 다른 용어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은 뭔가요? 구원이죠. 영욕은 뭔가요? 심판이죠. 세상에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호령했던 그 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영욕,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무엇을 받으며?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3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가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 어떻게 돼요?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예요? 빛날이라. 빛난다. 빛난다. 어떤 사람이 빛나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이 난대요. 어떻게요? 지규법으로 써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어둠 속에서 작은 하나의 별은 그 빛이 글을 읽을 정도로 밝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며, 영욕당하는 사람들, 심판당할 사람은 빼버리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뭐라고요? 심판과 구원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는 강 이쪽에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나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어떤 사람?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본 사람은 모두 몇 사람인가요? 세 사람이에요. 강 이쪽 저쪽 서 있는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 입은 한 사람, 세 사람인데 한 천사가 세마포 옷 입은 한 사람, 누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세마포 옷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대답을 하죠. 천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나요? 이 놀라운 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이 뭔가요?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야 끝이 올 거다.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어떤 의미라고요? 정한 기한이라고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을 숫자풀이해가지고 뭐가 어떻고 몇 년
그거 따져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뭐 몇 년, 뭐 몇 년,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뭐죠? 결국은 정한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 년이 됐든 만 년이 됐든 정한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정한 기한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 정한 기한이 되면 비로소 구원과 심판이라는 대조되는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만약 그 맹세가 어긋나게 되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맹세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한 기한이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을 하셔요.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돼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 다 깨지기까지 이 일이 계속될 거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혼돈에 빠졌어요. 아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요? 다 깨진다고요? 다 깨지면 우리를 왜 성도로 삼으셨어요? 그죠? 이 다 깨지기라는 말을 제가 이해한 말로 혼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질 때까지? 완전히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진다.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져 간다는 의미일까? 완전히 깨진다는 의미일까?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혼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완전히 깨진다는 말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계속 깨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이 핍박과 환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 말씀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황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힘 있는 자 때문에. 그 힘 있는 자들이 일을 펼쳐가는데 살려가는 일이 아니라 황폐하게 하는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그래요.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어. 그런데 막상 가보면 생명을 얻어요? 죽음을 얻어요? 죽음을 얻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따르라 했지만 따라가보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이 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정작 나는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 보이는 힘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성도들은 그 전쟁 앞에서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다 착각하여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으로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땅속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쉴 때까지.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며 서지 못할 것이 설 것에 설 곳에 서며, 그래서 성도들의 권세는 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지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진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들의 권세가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성도들의 권세가 여기저기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혼돈하고 착각해서 예수님을 때로는 믿었다가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왜 이리 힘들지? 아이, 이번만 내 마음대로 하고 다음부터 또 하지 뭐. 성도들의 권세가 수시로 깨졌다가 다시 치료됐다가 또 깨졌다가 또 치료됐다가,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땅속에 묻혀서 쉬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험난한 역사가 계속되어 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며 그 마지막
끝까지 일어날 일들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과 구원, 분리가 일어나요. 그 분리가 있을 때까지는 둘이 섞여서 같이 살아가요. 심판받을 자와 구원얻을 자들이 섞여서 같이 살아간다고요. 어떤 일을 당하나요? 구원얻을 자들이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다가 심판받을 자들에 의하여 많은 혼돈과 환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힘 있는 자가 되기는커녕 힘 있는 자들이 휘두르는 칼 앞에 여기저기 상처 입고 혼돈하여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 같았습니다. 누가 힘이 있어요? 권력 가진 자가 힘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찍찍 소리도 제대로 못 내요. 왜? 그런 소리 내면 가차없이 호구지책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키는 일 해가며, 그것이 불의한 일일지라도 불법한 일일지라도 절벽같은 세상 앞에서 당연한 환란을 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전쟁에 상처받아서, 전쟁으로 상처받아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갈 그 부인들의,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세마포 옷 입은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형편들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알아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세마포 옷 입은이라고. 그가 다니엘을 통하여 예고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금의 시절은 어렵다. 심판받을 자와 구원얻을 자가 동시에 섞여서 살아가므로 전쟁이 일어나 환란과 고통 속에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렴. 아멘입니까? 그래요. 때로는 남편의 권위 앞에, 때로는 아내의 주장 앞에 주눅들어 있을 남편과 아내들, 횡포를 부리는 목회자와 그 밑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 있는 자들이 이익 집단을 이루어서 큰 소리 내며 무엇이 옳은지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생명이 다 하게 되면, 그래서 땅속에 묻히게 되면 그 모든 걱정 근심들 다 잊어버리고 편히 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심판해버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니까요. 그날을 바라보시며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절벽 같은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다니엘에게 이 세마포 옷 입은 예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셔요. 4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두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 간수하고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또 한동안 혼돈에 사로잡혔어요. 간수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무엇을 간수해라? 말을 간수하래요. 말을 간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말을 간수하는 거. 혼자 생각하면 환란당할 사람들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말을 간수, 어떻게 간수해요? 말을 어떻게 하면 간수하는 거죠? 기록하면 간수가 되잖아요. 말은 공중에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 말을 간수하려면 기록으로 남기면 간수가 돼요.
간수 말고 소금물 말고 간수. 기록이 기록하면 간수가 되는 거예요.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공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 말을 간수하려면 기록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 문제가 그다음에 단어가 문제예요. 뭐하라? 봉함하래요. 기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보내야 되잖아요. 기록의 목적은 뭔가요? 알려주려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걸 봉함해두래요. 감춰두라는 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유를 보면, 자, 기록하고 봉함해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왜 빨리 왕래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찾으려고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당 오실 때 빨리 오셨죠? 그죠? 빨리 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려고 빨리 왕래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기록해놓은 것을 펼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식을 얻었어요. 무엇에 대한 지식? 마지막 때와 일어날 일과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이 당할 형편을 내 대한 지식을 얻었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기록하고 봉함해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이 쓴 기록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지식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고 기록하여 보관해두라 한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익히 미리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한글로 번역하여 인쇄한 다음 우리에게 많이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어떤 사람이 되어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라고 세마포 옷 입은 이가 다니엘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세마포 옷 입은 이가 다니엘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다니엘을 위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미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환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기록하여 보관해 두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을 남겨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하라는 그 세마포 옷 입은 이의 마음이 담겨있는 명령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놓고 살펴봅시다. 세마포 옷 입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명령을 하셔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기록해둔 그 성경이 있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내일인지 모레인지 몰라요.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심판과 구원이 일어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살아갈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는 어떤 형편에 살아가요? 전쟁 속에서, 힘 있는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세상 속에서, 온갖 환란과 착각과 유혹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럼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겠다고 다니엘처럼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초반부에 그렇게 좀 했었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누구에게 주려고? 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아이, 인쇄된 활자 좋은 책이 있는데 이것과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기록한 엄마의 손길, 그걸 보면서 누구의 손길도 느껴요?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과 정한 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과 그때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식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겠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그 역사를 부지런히 감당해 가야 될 것 같아요. 필사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도요? 사람들 앞에 읽어주는 것도. 그래요. 내 자녀가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때는 어때요?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소경일 때는 어떻게 해요? 녹음해둘까요? 녹음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자, 기록해두고 녹음해두는 것 무엇을 위함인가요? 들려주려고. 그렇죠?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기록으로도 남겨주시고 녹음해서 들려도 주시고 녹음해서 들려주고 기록해서 전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얻었던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구원 얻을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당당하자고요. 겸손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가며 살아가자고, 그래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자고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식을 깨달아서 지식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지식으로도 깨닫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그래요. 우리 앞에는 분명히 정한 기한이 있어요.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 정한 기한 동안에 당면할 우리의 일들 절망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부지런히 기록하고 녹음하고 들려줘서 나처럼 지식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앞에도 그런 끝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그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되 지혜 있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불러 친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할 것이라 여기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부닥쳐 그들을 이기며 살아가되 힘으로 이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 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 목숨까지 내어주어 섬겨서 진정 승리자의 결실을 얻어가는 소중한 당신의 종들 되도록 우리 포항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